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알초사 단톡방 정례토의 선생님과 같이 하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서심장초음파 제62기 이교체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27일, 29일, 3일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벤치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 가능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정원 5명입니다.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교체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리를 보시겠습니다. 예.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윤여진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윤여진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여진 윤 47세 여성 남성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이 환자는 원래 초음파 검사에서 과거에서 간장 S5의 1.5 크기의 고에코 혈관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간 수치가 토탈 빌리루빈이 2.3으로 상승했고 초음파 상에 이 추적 검사에서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HCC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간장을 보니까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이 있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있으니까 S7번이 되겠습니다. S7번에 변형 고에코드에 내부는 저에코된 간혈관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복부 CT 검사 결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발견된 결절인 경우는 혹시 혈관종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 HCC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음 원래부터 있었던 간 혈관종입니다. 5번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빈 8번, 5번 고에코 혈관종이 보이고 있고 요거 고에코 혈관종이 있죠. 1.2cm 크기의 결절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번에 발견된 혈관 종교입니다. 7번 영역에 변형 고에코대 중심부는 저에코대를 보이는 결절입니다. 이런 경우는 변형 고에코대 그걸 보이니까 혈관종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혈관종. 여기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7번 영역입니다. 안쪽에는 저에코 부분, 변형에는 고에코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변형 부분 고에코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언더라인이 리버 시로시스라든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가 없기 때문에 헤망조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인데 헤파틱 베인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하지 않죠. HCC 같으면 이걸 침범하거나 디스플레이스한데 전혀 그걸 침범 안 하니까 이 혈관종 이 종교는 이 혈관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93기가 2023년 10월 7일에서 10월 19일 서울 소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열립니다. 제가 토일 강의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벤처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문의는 010-4532-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